군대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비주얼 걸그룹 프로미스 나인? 처음 듣네. 프로미스 나인이 뭔 그룹이야? 아, 백지연이 있는 그룹이. 아, 백지연 여기 있네. 백지연. 근데 뭔가 이 친구가 되게 매력 있어 보이네. 딱 보니까 몸매도 좋아 보이고. 이 친구 이름 뭐예요? 노지선? 노시야? 살짝 풀린 눈이네. 귀엽네.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노지선? 몸매. 아, 아이돌 학교에서 1등 했구나. 와. 약간 저기 뭐냐 그 승희 상위원 같은데. 오마이걸 승희 상위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다. 와. 베이글이네. 약간 오마이걸 그 승희 상의원 플러스 저기급은 되는 것 같은데. 걸스데이 미나급은 되는 것 같은데. 악마를 보았다고. 왜 내가 뭐 여자 뭐 품평하면 안 되냐? 여자를 품평한 게 아니라 걸그룹 연예인 품평하는 거고, 연예인은 항상 그 품평에 있어서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자기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귀엽다. 매력 쩌는데? 노지선? 뭔가 눈과 눈이 좀 멀면은 약간 좀 그래. 지금 저 뭐냐 놀면 뭐하니에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 누구지? 약간 그 미간 스페이스 띄운 사람. 진주나 약간 미간에 살짝 스페이스 띈 사람들이 약간 인기가 없어. 근데 노지선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 여백이 있네. 미간의 여백이 매력적이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몸매도 상당하다. 군대에서 좋아할 만하다. 딱 군인들이 좋아할 것 같이 생겼네. 백지연도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백지연. 눈웃음이 너무 이쁘고, 거기다 요즘 그 더듬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트레이드마크로 쓰더만. 굉장히 매력적이야, 백지연. 그리고 마스크가 시원시원해. 눈웃음 끝판왕의 새하얀 피부, 게다가 피지컬까지 훌륭하다. 그래, 이 머리 내가 얘기했잖아. 더듬이 머리. 이쁘다. 그 치어리더 중에서도 그분 있잖아, 유명한 분. 그분도 약간 하관이 좀 이런 느낌이잖아. 아, 모르겠어. 이주은인가? 닮았네. 괜찮네. 이거 이뻐. 진짜. 백지연 진짜 이쁜 것 같아. 너 능력으로 곽튜브처럼 연예인이랑 연애할 수 있냐? 연예인을 사귀어본 적은 없어, 나는. 근데 곽튜브가 연예인이랑 연애했냐? 그건 아니잖아. 뭔 말이야?
근육몸짱 아까부터 이상한 얘기 한다고. 아, 자, 또 아픈 사람들이 또 있네. 내보내라. 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어. 나랑 사귀었는데 어떤 유명 래퍼 인스타그램에 한 짤에 뭐 메이드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뒤에서 되게 섹시하게 허벅지 노출돼 갖고 이렇게 점마가 왜 저기 있노? 약간 이런 적 있었어. 약간 그런 적 있었어. 혹은 메타 코미디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막 나오더라고.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점마가 왜 저기 있노? 이런 거. 그리고 또타 방송인의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더라고. 점마 내 팬이었는데 점마가 왜 저기 있노? 이런 거 있지. 되게 유명한 100만 유튜버인데 전 여친이었어. 뭐 그런 경우는 있었지. 그러니까 뭔가 좀 유명한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이 좀 있나 봐. 여자들 중에서도. 되게 옛날이야. 되게 옛날이고, 넘어가자. 진짜 이쁘다. 영도 이따 볼게요. 백지현은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그런 게 있지 않니? 야, 팔뚝 얇은 거 봐. 여리여리하다. 목 길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안 해. 야, 보조개 봐라. 미쳤다. 보조개 봐라. 군인들 미치지.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면은 좀 그래. 장원영이나 카리나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정점에 있는 여신 같은 느낌이라면 약간 나랑 좀 가까워 보이는 그런 백지연이나 아니면 김채원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좀더 20대 남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의 수단이 되는 거지. 이채영. 화려하게 생긴 이목구비. 키도 168에 늘씬. 이런 스타일은 인기가 없지. 약간, 저기 그 보이네? 그 99단에? 연기 쪽으로 빠진? 그 친구 상의원 같은데? 세정. 세정의 상의원 같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팔자주름이 조금 좀 그게 있다. 팔자주름만 좀 어떻게 하면 좀 약간 팬싸에서 보이는 이 외모가 약간의 좀 그게 좀 있네. 여기 기존에 봤던 거에 비해서. 뭘 까다로워. 아니, 당연히 아이돌 그룹에 대한 어떤 외모의 품평이나 음악을 듣고 음악이 별로네 괜찮네 하는 그런 호불호는 충분히 개인의 사람으로서 그할수 있는 거야. 대중으로서. 그런 평가의 도마에 항상 오르는 게 연예인들이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뭘 평가? 이쁘다, 화려하다, 음악 좋다, 와, 이래? AI야, 내가?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럼 니는, 니 주제를, 니가, 너, 지금, 어? 배뚝 나와가지고, 돼지 새끼가, BMI 수치 높은 너 같은 돼지가 누가 누굴 평가해? 이 씨발, 방시혁 닮은 새끼가, 어? 너가 누굴 평가해? 이러면은, 얼탱이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도. 그럼 씨발 니들은 누굴 평가해? 어? 니들은 누굴 평가해? 평가하지 마, 그러면. 나도 평가하지 마. 이렇게 된다니까.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고 비하가 아니잖아. 구분해야 돼. 비난과 그런 걸좀 구분 좀 해야 된다 이거지. 당연히 평가받는 직업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짤마다 살짝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나경. 약간 트와이스의 지효 상이완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연기자 그 누구 닮았네. 아니 그 범죄도시 3에서 빌런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지? 남자 배우? 랑 결혼한 이준영 씨랑 결혼하신 거? 아니 범죄도시 4 김무열 윤승아 닮았다. 윤승아 느낌이 좀 있네. 그잖아. 약간 요 느낌 있지. 윤승아 느낌. 이 짤만 머리 내리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있으니까 윤승아 느낌이 조금 있다 이거야. 그리고 약간 아쉬운 게 좀 있네.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와, 이게 누구야? 한채영인데? 완전? 한채영 닮았다. 오, 좋다. 여기는 영상 짤로 보는데 이게 좀 기복이 없네. 아, 근데 약간 좀 저 골반이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또 골반만 또 보니까. 약간 좀 아이린도 이렇잖아. 그지? 근데 몸매가 진짜 좋다. 이렇게 또 보니까. 저 영상에서 저렇게 나온 거지. 여기서 이렇게 또 백바지 입은 거 보니까 골반뽕 없는 것 같고. 야, 이게 여기가 너무 좋다. 기립근이 훌륭하다. 프로미스나인의 몸매 담당이야? 그러네. 프로미스나인 괜찮은 그룹일지도. 여기 뭐 덱스 닮았네. 누구야? 이거는 너무 좀 사진이 얼빡샷이다. 여기도 약간 미간에 저 스페이스바 두 번 띄었네. 근데 이 미간의 여백이 노지선은 괜찮았는데 이분은 약간 이 짤에서 뭔가 약간 바다의 SES 바다의 향기가 좀 나네. 야, 왜 노지선은 없냐? 계속 노지선 기다렸는데? 씨발, 개새끼가. 왜 노지선 없는 거야, 이거? 왜 네 명밖에 없어? 아예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야? 백지연이 지금 제일 핫하긴 해. 인정. 백지연. 송하영도 없네, 그러니까. 다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길래 여자인 척 해봤다. 이은주. 나이 22살. 여자. 이태원. 30, 40분 걸립니다. 거주지. 편의점 경력은 없지만 미용 쪽에서 일하다가 쉬면서 지원합니다. 근무 가는 기간. 이번 연도까지. 아, 남자라서 이제 저, 그, 빠꾸 먹었는데, 이제 여자인 척을 좀 해봤다. 이따가 2시쯤 면접 보러 한번 오시겠어요? 조건 좋은 남자가 지원하면 거들떠도 안 보고 여자가 지원하니까 바로 답장하는 거 봐. 바로 병신 새끼, 쓸모없는 새끼, 알바 나는 새끼. 병쓰랄은 좀 심했다. 병쓰랄은 좀 심했네. 말을 참 거시기하게 한다. 사람을 갈시하고 무시하네. 코트방 시청자냐고? 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 전 저렇게 얘기 안 하죠. 뭐래 키역 이렇게 보내지 나는. 뭐래 키역 이러고 그냥 차단하지. 절대 나는 저런 걸 안 남겨.
비하해가지고 괜히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뭐래? 기억하고 넘어가지 나는. 안 봐도 변태같이 생겼을 것 같다. 네 같은 새끼 때문에 다른 멀쩡한 사람도 욕먹어. 고용주한테 이렇게 욕하는 것도 사실 좋아 보이지 않네. 아, 난 아직 어리고 젊고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사고 싶은 거 살려고 알바하는 거지. 너는 늙어 처먹고 편의점 운영하면서 여자 아르바이트생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인생 뭐가 더 한심할까? 무시해야지. 너 같은 거 차단. 양식에 맞춰서 문자를 보냈다. 게다가 버스 타고 한정거장 걸어서 15분 거리 위치에 있었다. 입지도 좋았고 나는 해당 편의점 브랜드 경력이 1년이나 되는 유경력자다. 여기서 장기간 근무자 우대길래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도 얘기했다. 하물며 나는 여태껏 주휴수당 신고해본 적도 없었다. 문자를 넣어도 답장은 없고 자꾸 공고는 올라오길래 전화도 했다. 너무 꿀자리 같으니까 하고 싶어서. 근데 전화를 받고 아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러더라. 그냥 잘렸네 싶었음. 뭔가 딱 설마 남자라 안 뽑히는 건가? 그래서 동생 폰으로 여자인 척 지원해봤다. 사진처럼 인근 거주자도 아니고 장기간 근무도 안 되고 경력도 없는데 면접 보자고 하더라. 에라이 씨발 편의점 점주 새끼들아. 씁쓸하네. 매출이 더 오른 당연히 여자를 뽑지. 남자도 존잘이면 돈 더 주고 살아도 뽑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용모단정을 원하는 거야. 용모단정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사장 욕하면 안 돼. 자기 사업체고 자기가 이뤄놓은 걸로 자기가 뽑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뭐라고 해. 여자인 척 지원하는 것조차도 좀 짜친다. 그냥 넘어가. 어쩔 수 없지. 남자면 걸은대잖아. 그 남자면 걸러도 그냥 그거에 순응하고 그냥 살아야지 어쩌겠냐. 개인의 사업체고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GS에다가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거기다가.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게 깔려있어. 어쩔 수 없어. 사장 마음이야. 여자를 뽑건 노인네를 뽑건 애기를 뽑건. 애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걸로 그냥 전에도 알바인데 여자 몸매 진짜 허리 잘록하고 가슴 막 진짜 이만한 여자 알바 그거 우리 풀영상에 있어요. 보시면은 기가 막히죠. 나는 최저시급 받고 주유 뭐 이런 거 챙겨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쎄빠지게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뺑기 닦고 거기다가 손님들 뭐 음식도 라면도 내가 다 물 맞추고 스프 맞추고 스프하고 떡볶이 갖다가 하고 뭐 핫도그 갖다 튀기고 닭 튀기고 별의 별 그 잡일들 다 하면서 서빙은 얘가 하고 마우스랑 키보드 닦는 것도 내가 하고 흡연장 청소도 내가 하고 굳은 일은 내가 다 뒤집어 쓰면서 했는데 얘가 나보다 업무량은 훨씬 더 안 되지만 이쁘고 몸매가 좋으니까 그런데 나보다 3배 이상을 받아가 마탱이 가는 거야. 족같다 이거지. 사회가 그래. 사회가 아이 족같아서 이 나라 떠야겠다. 그러면 또 외국에 뭐가 있어. 옆 나라는 메이드 카페가 있고 또 미국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어. 후터스가 있잖아. 후터스 여자들 몸매 확 드러나게 딱 입히고 그러고 이제 여자들만 서버로 있고 그런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 인간 패시브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지드래곤을 차단했어? 빅뱅의 탑이? 19일 빅뱅의 데뷔 18주년 지드래곤과 태양은 자축 메시지를 전했는데 탑! 이 김승현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18주년을 기념해서 오히려 자신의 태그를 한 팬 계정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차단했다. 한편 탑은 한편은 탑 요새 팬 계정 차단하고 다니더니 팬이 빅뱅 데뷔 18주년에 태그했다고 또 차단했다고 밝혔다. 탑은 팬들뿐만 아니라 GD 등 다른 멤버들까지 전부 차단했다. 탑은 현재 자신의 프로필에서 빅뱅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의 데뷔일을 빅뱅 데뷔일이 아닌 2010년 솔로 데뷔일로 수정됐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과거를 지우는 모습이네. 지드래곤과 태양까지도 차단하면서 빅뱅과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존중한다라는 의견도 있을 테고, 뭔가 여기다가 이제 뭐 논란도 있고 그랬으니까 되려 그냥 자기가 이렇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승리 같은 경우는 행보가 계속 지드래곤 이름 팔고 빅뱅 팔고 그러잖아. 캄보디아 같은 데 가가지고도 그 새끼는 인간 바퀴벌레야. 생존력이 뛰어나. 승리를 옹호하는 새끼들 있더라. 어디 DC 인사이드 뭐 그런 새끼들이나 승리가 했던 말을 갑자기 인용하면서 이상한 새끼들이야. DC 인사이드 한 새끼들이 승리가 했던 말 한국 여자들은 뭐 노나 먹고 그러고 외국 여자랑 결혼해야지 뭐 그 얘기를 갖다가 인용하고 뭐 장대호가 했던 얘기도 인용하고 DC 하는 새끼들은 왜 그럴까? 개버러지 같은 새끼들. 아무튼 뭐 승리의 행보랑은 좀 달라. 탑은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난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팬들은 자꾸 탑을 갖다가 계속 태그하고 지랄병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가족 행사에서도 명절 때 우리가 그러잖아. 셋째 아들까지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말썽쟁이야.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별로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 근데 자꾸 명절 때 자꾸 불러내는 거야. 네가 와야지 그 가족 행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야 자리 얼굴도 안 비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그런 거 같아. 좀 팬들이 좀 유난 꼴값 좀 안 떨었으면 좋겠어. 그냥 과거는 과거에 그걸로 좀 남겨두고 좀 눈치껏 좀 행동해라. 눈치껏 좀. 그러니까 나도 방송하다 보면 자꾸 비글즈 얘기하고 철구 얘기하고 이런 전기 얘기하고 이런 씨발놈들이 있어요. 현재를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이 또 뒤질래 먹으라고 하면 철구랑 사이 틀어졌네. 전기랑 손절했나? 이 지랄한다니까. 눈치 없는 씨발놈들이. 저 차버릴까 보다. 그런 새끼들 많아요. 탑도 골치가 아픈 거야. 본인 맘이지. 사실만 써진 기사에 사족을 달 이유가 딱히 있나. 오징어 게임 2에 나온다던데. 빅뱅에 피해를 안 주려는 탑의 인성질이네. 이게 그나마 좀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인성은 모르겠고 본인 이미지가 나쁜 거 아니까 알아서 떨어져 주는 듯. 욕심이 있으면 승리 마냥 계속 빅뱅을 이용했을 것 같은만. 이거는 좀 애들이 모자란 거야. 이런 관점으로 빅뱅 탑의 행보를 보는 것은 굉장히 모자란 녀석들이야. 이런 관점. 특 모자란 녀석들. 절대 아니지. 내가 더러워서 나를 묻히지 마. 이게 아니라 빅뱅의 어떤 숭고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랬으면은 탑이 사고를 치고 나서 그 이후로 그냥 아예 은퇴하고 사라져야 맞지.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 SNS도 활동하고 막 그러면서 좀 기행도 일삼고 그랬잖아, 탑이. 그러니까 탑은 그냥 엮이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빅뱅에. 어떤 뭐 뭔가 모종의 이유로 굳이 그것까지 찾아낼 필요가 있냐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오히려 저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지. 알고 있을 거야. 그 자기 힘으로 배우로서 뭔가 자생하겠다 이거야. 그냥 좀 이제 좀 눈치껏 좀 행동해라 팬들아. 뭐 이렇게 빅뱅을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이 조금 그렇긴 하다. 그지? 연습생 때부터 해갖고 10년 넘게 하고 무슨 뭐 SNL 크루도 아니고 SNL 크루에서 뭐 잠깐 이렇게 주연 형이 활동하다가 인기 얻고 하다가 이제 인기 얻어서 이제 연기자로 딱 나가는데 그거 보고 언제 SNL 크루였는데 이제 연기자 되고 인기 얻고 하니까 바로 떠나버리네 김슬기 마냥. 왜 자꾸 이런 크루들의 이 행보가 왜 그런 거지? 근데 막상 응원해 주잖아 정상인들은. 그런 것처럼 탑은 크루는 아니었지만 그냥 이제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연기자로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거지. 그런 걸로 봐야 돼요 탑은. 굳이 뭐 탑에 그거에 그 행보에 막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지드래곤이나 태양이나 대성을 응원해. 엠믹스에 규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오빠랑 뽀뽀가 가능하다고. 모르겠다 난. 김병만 아저씨의 새 정글 예능 생존왕. 한번 어디 뭐 저기 그 PD랑 엄청 대판 싸우고 방송국이랑 손절했다 그러더만 자신이 아이디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프로그램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그 아이디어만 쏙 빼놓고 김병만 빼버리고 다른 예능인 갖다가 섭외해가지고 만들려고 해가지고 저격했더만 족같다고 하면서. 몰라 그게 뭔지. 생존왕 10일간의 정글 생존 서바이벌 5회였고 영상으로 풀었다고. 아 진짜요? 야 이거는 진짜 피지컬 뛰어나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무장이 된 사람들만 데리고 하겠다는 거네. 나약한 그 연예인들 데리고 하겠다는 징징거리는 연예인들 빼버리고. 김병만, 추성훈, 이승기, 김동연, 박태환, 김동준, 정대세, 아모띠, 김민지, 정지연, 박하얀. 라인업 개 훌륭한데? 잘 될 듯? 야 근데 이런 거를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안 하고 TV조선에서 하네? 괜찮아 TV조선도 돈 많으니까. 재밌겠다. 이승기에서 짜친다고? 이승기가 뭐가 짜치냐? 이승기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 와이프가 뭐 좀 그런 게 있지만 와이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와이프의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그건 걸 옆 연좌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야 이승기 자기가 그 사기 먹은 돈 갖다가 그 기획사에서 대우 못 받고 1박 2일 시절 때부터 개고생해가면서 원래 이 업계가 이런 줄 알았다 하면서 바보같이 생활했던 거에 대해서 다 정산받고 그 정산받은 거를 청구해가지고 싹 다 받아낸 그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사회에 갖다가 환원하고 공식석상에서 저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저도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데 제 권리를 찾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승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유쾌함도 있었고. 나 이승기가 잘못한 게 1도 없어 보여.
아니, 와이프의 부모까지 너 어떻게 그걸 보고 살아? 이 씨발놈의 대중들아. 그렇잖아. 와이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와이프 부모가 잘못한 건데 씨발놈의 대중들이 왜 이렇게 지랄들이야. 아니, 이승기가 운동 잘하냐고. 아니, 이런, 아니, 야, 그러면 전부 다 추성훈 같이 이렇게 진짜 다 무장된 사람들만 데리고 해야 되냐? 이승기의 체력은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체력 있지. 그래, 특전사 출신인데 뭔 이승기 체력 가지고 얘기를 해. 아, 네가 그랬잖아.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만 모아서 하겠다는 거구나 하고. 아니, 다 훌륭하잖아. 여기 돼지 있어? 여기 말라깽이 있어? 없잖아. 야, 아이돌들 체력 뒤져, 여러분들. 요즘 아이돌들 막다 트레이닝 엄청 시켜. 그 빡센 그 스케줄 다 소화하려고. 뭐 지들 모르니까 그냥 괜히 그냥 뭐 운동 경력 없고 뭐 하면은 지들처럼 거북목 주욱 내밀고 그냥 등 굽어가지고 곱추마냥 매일같이 그냥 딸깍딸깍하면서 롤만 하는 줄 아네. 바보 같은 새끼들 봤나? 이승기 몸 좋아. 김동준도 몸 좋고. 어? 그 이승기 체력 신경 쓸 바에 니들 부유방이나 좀 신경 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이승기 체력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서 한 얘기지. 라인업이 좋네. 정대세는 이제 그 제2의 안정환이 되고 싶은 또 다른 운동선수 출신 예능인이지. 그니까, 아, 안정환과 서장훈이 되고 싶은 운동선수 출신들이 진짜 지금 많아. 줄서 있어. 이대호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운동선수로 이제 지내다가 은퇴하고 나면 뭐 할까? 아, 예능하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은 운동선수 할 때만큼의 어떤 인지도 확보와, 자신을 이렇게 커리어를 알아주고 하는 곳이 또 방송계거든. 그런 거지. 정대세도 약간 그쪽이라고 봐야지. 손흥민이 은퇴하면 예능이 나올까? 손흥민은 은퇴하면 예능이 안 나오지. 아마 외국 나가서 살걸? 내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에서 좀 이쁜 여자 배우 하나 싹 건져가지고, 영국에서 자기 영웅 취급해주는 이런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영국에서 그냥 뭐 별장 같은 데에서 그냥 싹 건져가지고 이렇게 저 호화롭게 생활할 것 같은데. 그렇지. 광고도 좀 찍고 그러지 않을까? 손흥민 약간 좀그 여자 연예인 킬러 아니야? 뭔또 킬러야 좋은 만나는 거지. 부정적인 의미 절대 없었어.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지. 능력인데 뭐 이게 뭐 내가 손흥민을 뭐 폄하한 건가? 능력이 되니까 킬러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 남녀는 어느 분야에 있건 결국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만큼 손흥민도 매력적이니까 그런 거지. 형도 역행 킬러잖아. 아니야. 나는 이제 여성 팬 킬러 플러스 역행 킬러. 반반 정확하게 이렇게 좀그
그게 밸런스가 있지. 왜 내 얘기 왜 나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가짜 명품시계 수준. 와, 정교하다. 와, 확대샷인데 개정교하네. 이거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들겠는데? 오메가 중국이 미쳤다니까. 기술력이. 근데 중국 빨아줄 건 아니야. 언제나 최초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지? 근데 모방한 거잖아. 모방해갖고 값싸게 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중국 빨아주면 안 돼. 아니야, 공정방식을 똑같이 할 거야, 아마. 공정방식이 똑같아야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설명을 좀 보자. 와, 지린다. 모르겠는데? 에? 와. 초근접샷으로 정품이랑 1대1 비교해도 알아채기 힘든 수준이라고. 정품 딜러들도 뒷판 가서 정밀 검증을 해야 겨우 구분이 가능하고. 오메가의 파란 시침은 실제로 도자기 굽듯 용광로에 넣어서 자연적으로 파란색을 만드는데. 봐봐, 이게 오메가의 공정 방식이야. 이거를 똑같이 한다잖아. 똑같이. 개놈의 새끼들. 이건 욕먹어야 맞아. 이거는 효율충들은 또, 와, 그럼 오메가 안 사고 중국 짭 사고 그냥 정품인 척 하고 살면 되겠네. 그건 양심이야, 양심. 나는 알잖아. 남들이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잖아. 그건 진짜로 명품을 향유할 줄 모르는 쓰레기 거지 마인드지.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짭을 하고 다녀. 야, 짭 아니야? 짭 맞아. 괜찮지, 퀄리티. 이게 나, 오히려. 넘어갑시다. 현존 금수저 세계 1위. 뭐 기름국 부자겠지 뭐. 누구지? 좀 많이 본 것 같네, 얼굴이. 와, 이 남자 코가 대단하다. 셰이크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 막툼이가 지금 UAE 지도자인 아빠의 뒤를 이을 왕세자라는 엄청난 배경에다가 외모도 배우를 뺨친다. 막툼이. 가난한 러시아 파이터 한 컷. 아, 저기네. 하빕. 힙합이네, 힙합. 힙합이네, 힙합. 아, 서순이 틀렸다. 사람들 웃기려면 힙합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합입. 날도. 아, 근데, 나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날도는 왜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에 초점이 없냐?
그렇지 않아? 점점 기괴해지는데? 막툼이 이렇게 살짝 보니까 저 연기 잘하는 그 배우 저 있는데? 저기 닮았네? 유전에 나온 남자 주인공 배우? 포르투갈 거지 날강도 한 컷. 만수르와 한 컷. 매형이야, 만수르가? 미쳤네. 경복궁 왔었어? 경복궁은 어떤 느낌이었을라나? 그냥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동양의 미를 갖춘 레고 같은 느낌이었을라나? 잘생겼다. 한국에도 아산병원 VIP실에 입원 중인 가족 병문안을 하러 방문했다고. 아, 온 김에. 오. 재산이 22조 원이래. 에릭 바나도 좀 있네. 야. 원룸 6평에 사는 키 179의 무명 여배우? 약간 남상인데? 트랜스젠더 아니지? 야, 키가 진짜 시원시원하다. 장원영 인스타. 다르다. 다르구만. 실시간 논란 중인 이 정도면 사기가 아니라는 배민의 고깃집. 고기만 1인분 300g. 실속파들은 또 고기만 시키기도 하지. 집에 쌈장 있고 참기름 있고 소금 있고 한데 김치도 있고 한데 굳이 여기서 주는 자질구레한 것들 필요 없다 이거지.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15,000원 300g. 근데 쫄깃한 한돈 뒷구이로 바꾸는 거는 300g. 뭐 플러스 뭐 다른 부위별로 따라서 동일 그램에 다른 부위별로 따라서 이게 저 돈이 추가가 되고 뭐 그런 거지. 직화된 새우쌀구이 15,000원. 소갈비쌀 블랙인가? 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에? 아 설마 씨발 이거 새우쌀을 그 새우 그 부위가 아니라 진짜 새우를 준 거야? 무려 18,000원을 받고? 소환이 없어졌나요, 혹시?
무려 2만원을 받고? 팬코에 올렸어. 통화내역도 있어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그 고기만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네네네. 고기만이라는 메뉴는 없는데요. 고기만 얼마 준다는 메뉴 있지 않아요? 아 그거는 저 소스를 고르시는 것 중에서 소스 필요 없이 고기만 달라는 뜻이. 아 예. 아 그러니까 고기만 달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소스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고. 네. 근데 그 네. 거기서 이제 그 새우살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거기에 진짜 새우가 왜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죠? 고기만 안에 카테고리가 들어있다고요? 네. 그 혹시 주문을 어디로 하셨나요? 배달의 민족으로 하셨나요? 네. 배달의 민족이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새우가 네. 아 진짜로 이게 그 소 새우살이 왜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로 새우가 올지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새우가 너무 싸서요? 아니. 그러니까 새우살이 그 고기에 새우살이라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걸로 알고 그 고깃집이니까 그걸로 알고 주문했는데. 네네네. 새우살이 진짜로 이게 새우로 이게 좀 신기해서 그 메뉴판에는 아. 고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메뉴판에 고기만은 없고요. 고객님 그 고기 선택 중에서 저희가 고기만 한번 넣으면서 거기 새우살을 넣은 거예요. 고기만이라는 메뉴판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네네. 그 고기만 1인분 300g 메뉴판이 있잖아요. 아, 고기만. 네네, 고기만. 근데 고기라고 그렇게 생각 말씀하시면은 그러니까 새우가 무슨 고기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새우살이 당연히 그럼 고기만이라고 하면은 네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게 새우로 생각 안 하고 소고기 새우살 왜 이렇게 싸지 하고 시켜보잖아요. 소고기 새우살이라고 있어요? 소고기 새우살. 소고기 새우살이라고는 없어요. 새우살이 있어요. 에? 소고기 새우살이란 건 없어요. 에? 아니 뭔데 와요 이게? 아니 새우살이 고기 도축업자들이나 쓰는 그런 정도의 부위인가? 새우살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고기를 갖다가 장사하는 자영업자라면 좀 알아야 되는 부위 아니냐? 새우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는 요렇게 생긴 살이 있어. 그걸 새우살이라 그래. 스테이크 용으로도 쓰이고 굉장히 고급진 부위야. 근데 새우살은 없어요라 그러네.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의심을 안 하고. 야, 골 때린다. 없어요. 뭘 저희 소고기의 새우살이 유명한 부위인데 뭘 없어요? 아, 그 저는 제도 보기 잠깐만요. 소고기 새우살이라고 써요. 소고기 새우살 한번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그건가 보다. 그냥 저 그 약간 그 매크로 돌리시는 분인가 보다. 그 저 직원분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어떻게 뭐 어디서 그냥 떼와갖고 그냥 구워갖고 매크로 돌리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예. 업주인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업주. 카운터 보는 아저씨. 예. 아 있긴 있네요 진짜 있긴 있네. 있긴 있네요가 아니라 사장님. 네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네. 이 고기만 1인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왜 새우를 왜 넣으신 건지 모르겠네.
저희가 고기 이제 고기만 2인분인데 새우도 1인분만 드린 거예요. 또 아까 그 아까 혹시 소주 때문에 전화하신 분 아세요? 네, 맞아요. 네. 저, 제가 새우도 그 60g이나 더 드리긴 했어요. 고기. 아니 더 드리지 안 하시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장님. 이게 그 고기만 이 메뉴에 네. 왜 새우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 저는 이거를 새우 사냐고 저는 정말 몰랐었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몰랐고요. 양심껏 없는지 있는지 몰랐고. 근데 사장님이 그냥 저는 이제 고기만 하기에 너무 답답해서 새우를 또 일부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잘 나가던 품목이에요, 새우 살이. 네, 사장님. 네네.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거 따. 수많은 자영업자 빌런들을 내가 하도 인터넷 커뮤니티로 학습을 해온 결과, 그러니까 딱 그거야. 야, 양도 더 줬는데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어? 이거야. 아까 60g. 그리고 방금 했던 얘기 뭐야? 많이 나가는 메뉴예요. 자주 찾는 메뉴예요. 인기 품목이에요. 너만 유난 떠는 거야, 이 비용신아. 이거야. 너만 유난 떠는 거야. 새우살 갖다가 척하면 척하고 알아먹어야지. 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지. 어디 소비자 놈이 어? 그걸 이걸 이렇게 했다고 지금 문의를 해? 우리 집 잘 나가는 배달집인데? 아. 이거야. 구운 새우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흰다리살 새우라든지 냉동새우라고 적는 건 이제 조금 장사 마인드가 살짝 그거지. 그냥 흰다리 새우나, 뭐, 칵테일 새우라고도 하면 안 돼. 장사 잘 하려면은, 저거 잘 팔리려면은. 짜치는 게 칵테일 새우, 냉동새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순살 새우, 흰다리살 새우, 구운 새우, 새우 구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해놨을 거야. 새우 살은, 살다 듣도 보도 못했네. 빠지고 싶은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여기다 찍을게요. 제가 사실 고기만이라고 돼 있는 건데. 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새우살 가로 하고서 바다 새우라고 적어볼게요. 아니 그 사장님이 아따 깝깝하네. 바다살 새우라고 적지 말고 제가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디 환불해 드릴까요? 제가 잘 모르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좀 넘어가야지. 참 유도리 없네. 아, 이거 박제되고 뭐예요, 사장님. 아, 참 무슨 정신으로 장사를 하시는 거야. 진짜 장사할 줄 모른다. 답답하다. 신계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잘못 올라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말만 했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올렸네요. 제가 바다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 이게 경황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답답하다. 아이 참. 그래 네이밍이 많잖아. 쉬림프, 직화새우, 흰다리살 새우, 고운 새우, 새우살 구이, 새우 구이. 흰다리 새우라고 저런 새우들이 네. 아 사과했어? 그래 사과했으면 됐지. 사과했으면 됐지. 난 왜 괜찮아 보이지? 라고 하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는 좀 너가 약간 너무 대가리가 꽃밭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뭐야 이거. 아 이런 취향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뭐야. 아니 뭘 이렇게 올렸어.
아니, 뭐야, 지금 아침 6시가 넘었어. 야, 뭐야, 이거. 야, 야, 야. 이런 거좀 그만 올려. 사회복지사의 빠른 신고 덕분에 아이의 외삼촌은 열렬한 붉은별 신봉자로 밝혀졌고, 체제 전복을 꾀했다는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이 되었어. 여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상형.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기대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기댈 수 있고, 듬직하고,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점이 있는 남자.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존경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존경은 말 그대로 대놓고 상향은 하겠다는 이 말이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에둘러서 하는 말이 바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야. 그냥 대놓고 상향은 하겠다 이거야. 나는 달에 씨발 300다리도 못 버는데 남자는 800다리, 1000다리, 1200다리는 벌어야 되겠다 이거야. 개 거지 같은 소리야 저거는. 그리고 여자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면 안 돼. 좆된다, 그거.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면은 이별 당한다. 진짜로. 내가 이별 당했어. 이별 당했어. 그냥 물어본 건데, 이별 당했어. 모르지. 뭐나 때문에 뭐 다른 이유들도 있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맞아. 내 경제력까지 물어봐야 될 남자. 좆도 아님. 수고. 그렇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것부터가 이제 저기 문제지. 실례지, 실례. 숙녀분께 실례지. 그래, 아무튼 재밌는 한두 개만 더 볼게요. 예, 아, 너무 많이 오늘 너무 뭐몇개 하지도 않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질보다 양인데 오늘은 양보다 뭔가 질을 택한 것 같아. 한 주제로 얘기를 너무 길게 뽑아갖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분량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한 DC인의 파인다이닝에서 일한 후기. 파인다이닝의 폐업 이유는 한마디로 오너 셰프의 비즈니스 역량 실종이다. 대부분이 꼬마에서 수 셰프까지 외국 물좀 먹고 1스타 수 셰프만 돼도
자기 애가 폭발하면서 나가서 매장을 차릴 생각만 한다. 돈이 뭐가 있음. 그래서 쩐주를 끼고 총괄 셰프로 가게를 오픈해서, 근데 100이면 100 투자자랑 개판이 난다. 일평생 자기 돈으로 요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도 최고가로 사서 막 쓰고 버리고, 메뉴 개발한다고 돈 쓰고, 수셰프 좋은 애 뽑아놓고 비싼 돈 쓰고 데려와 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쩐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년을 굴리다가 결국 종이 난다. 투자자는 피눈물을 흘려도 셰프들은 자기 커리어 추가라. 손에 일도 없고 이득만 있다. 나중에 이렇게 커리어가 쌓으면서 투자자 몇명 한강 보내고 나중에 자기 돈으로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원재료 비싼 거 사서 막 쓰고 버리는 개짓거리 안 하고 메뉴 개발 대충대충 하다 보니 이름값 보고 그 식당 갔다가 실망하는 고객들이 많다. 이 짓거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파인다이닝은 곧 사장될 업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 그 파인다이닝이 별로 남겨먹는 게 없다 이거야. 예약제로 받고 있고 최고급만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끼에 30만 원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 벌겠네 얘네들. 아니야, 음식은 박리다매가 훨씬 더돈 많이 벌어. 치킨집이 돈더 많이 벌고 진짜로. 이 사람이 뭐 따로 인증은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의례 이런 절차를 겪는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백종원 실망이다. 백종원 레시피에 맛없음. 간장국수 있길래 해봤는데 집에 진간장이 없어서 국간장으로 하고 양파 실어에 절반만 넣고 집에 면이 없어서 스파게티 면으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다. 백종원 실망이다. 국간장이랑 진간장이랑 잘 모르는 사람인가 보네. 백종원 관련을 한번 볼까? 백종원. 신들린 듯한 백종원. 굴국밥을 싹 들여다보더니, 이거 사유리 씨가 한거 맞죠? 카레를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거는 사유리 씨가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 백쌤이 어떻게 알았죠? 자, 요 굴국밥은 허경환 씨가 한 거죠? 맞죠? 허경환 씨 고향이 통영이잖아요? 고향 홍보대사인가? 음식만 봐도 정체를 맞히더라. 젓가락으로 세심하게 굴국밥을 보다가, 끓여서 따로 담은 것 같은데요? 아, 예, 맞습니다. 뚝배기만 보고도 알아맞힌 백탐정. 해물을 넣고 끓인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된다는 건 식초를 넣었을 확률이 있어요. 와, 식초 좀 넣었는데. 다음은 이제 앤디, 신화 앤디의 파에야. 오래 시간이 걸렸을 텐데 잘했네, 그래도. 아, 이게 뭐야? 빠에야가 참 힘든 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탔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설마 내 레시피 갖다 따라한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 빠에야는 말이에요. 원래 쌀로 해야 되는데 밥으로 했네. 처음엔 쌀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밥으로 했습니다. 이야, 다 맞추네. 사유리의 일본식 카레. 이거는 왜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게 카레 맛이 있잖아요. 뭔가 카레 향이 강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만들려고 빠다를 쓰거든요. 빠다 넣었죠, 사유리 씨? 네, 맞아요. 아니면 이제 토마토 넣거나 약간 신맛 살짝 느껴지고 뭐 달달한 거 보니까 케첩 넣었어요? 네, 맞아요. 우유도 많이 쓰거든요. 우유 맛도 나네. 네, 맞아요. 이야. 이거지. 맞아, 흑백 요리 대결 지금 넷플릭스에서 난리 났잖아요. 바스 먹는 모습이 좀 웃기긴 하더라. 바스, 백종원, 쇼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없어, 없어. 바스라고 쳐야 되나? 있네, 있네. 바스네. 백종원 씨가 장사꾼이긴 하지만 요리 스킬이 좀 부족할지라도 엄청난 미식가이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식을 다 하고 다녔으니까. 백종원의 혓바닥은 그 몇십억짜리 혓바닥이야. 무지하게 먹고 다녔을 거야. 다 알잖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 백종원 아저씨 굉장히 후려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아, 뭐 하는 프랜차이즈 보면 그냥 다 값싸게 이렇게 저 박리다미로 팔아제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대단한 거야, 저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거야. 심사 잘 보던데요? 기대가 되면서도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요. 드셨을 때, 오,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먹어본 건데? 응? 먹어본 맛인데? 가우뚱 하시면서도, 뭐야, 또 없어? 한번더 먹어보고 싶은 마음만 생기면 항상 있지 않을까. 다행이에요. 한 번만 더 먹으면 안 될까? 더 먹어볼 수 있냐? 이 사람 미쳐요. 듣고 있으면 내 것도 한번더 드시지. 먹어본 맛인데? 대신 때 먹는 거야? 들기름을 사용하는데, 아이스크림과 어울렸을 때 정적인 그런 향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참. 간장만 넣잖아. 국간장으로 만든 캐러멜이라든가 안짠단짠 느낌으로 이기름은 간장 맛이 딱 크니까 들기름으로 디저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생각을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기가 막히다. 승우 아빠는 나름대로 잘 비볐더만 잘하세요. 승빠 승우 아빠. 스크롤 내리다 보니까 쯔양이 나오네. 쯔양은 지금 어떻게 지내? 쯔양. 아이고, 이거 영상 이후로 뭐안 올라오네. 아무것도 지금. 하여간에 이개 상녀를 이리 새끼들. 아, 그속 시원하다. 씨발 깜빵 가갖고 개 새끼들 맞죠? 씨발남들. 개 악마 같은 새끼들. 그래, 아무튼 뭐저 바람 잘날 없는 여름이었다 정말. 그죠? 예, 뭐 레카들 뭐 이런 사태도 좀 있었고, 예, 마지막 막타는 이제 딱그저 뭐야 그 뻐까가 막타를 맞고 사라졌죠? 예. 억울하다고 지랄병을 하던데 빙신 새끼가. 잼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도 없어? 그때부터 그동안 트리거를 그동안 계속 이제 화약을 채워오고 여러 사건으로 업보를 쌓은 후에 이번 일로 트리거를 당겨가고 결국은 빵쏜 건데, 지 대가리에다가. 그냥 지 억울하다고 올린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반려를 했는데도,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반려가 됐다. 나저한 방에 어떻게 쓰리, 원래 원칙이 몇 번의 경고 후에 날려버리는데 수익 창출이 아예 안 되게끔 이렇게 해버린 거는 저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그 뭐라 그러냐, 남의 허물, 남의 치부 이런 거 파먹고 사는 새끼거든. 뻐까나 뭐 그런 애들이 다뭐 허락받고 있어? 아니잖아. 아, 20억을 넘게 벌었건 30억을 넘게 벌었건 알바냐고.
아무튼간에 뭐 잘들 사라졌지. 예. 그러니까 중립적인 척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옳고 그름을 지 생각을 자꾸 투영해갖고 했잖아 그동안. 제일 역겨운 게 그 새끼가 자꾸 뭐 감스트 남순 뭐 이런 애들 저 막 팬들 언급하면서 뭐 팸코 여기다가 이제 어 그 허수아비 세워놓고 앞에다가 방패 삼아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 짓거리 두 번이나 했어 영상을. 내 연극까지 해가면서 개놈의 새끼들. 뻑가가 아이간에 좀 버러지 같은 새끼긴 하지. 예. 근데 이제 이슈를 잘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떠먹여주는 건 있어. 잘 비벼주기는 하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는 진짜 나도 인정을 하지. 솔직히 사람을 다방면으로 봐야 돼. 이게 이 새끼가 뭐 나쁜 것만 보는 게 아닌데 너무 끝까지 추악한 게 있다 있는 거지. 지가 인정해버리면 그 인정하는 순간부터 뭔가 자기에게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거든. 사람이 죽었잖아. 세치어에 사람이 죽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인정하면 좆되는 거거든. 나중에 이제 지옥 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아주 호되게 혼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인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세치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기가 싫은 거지. 그때 잼미에 대한 그 관역이 이만큼 컸어요. 나는 거기다가 한마디 보태갖고 화살 하나 날린 것밖에 없어요. 예, 뭐가 문제예요? 이슈 갖다 말아갖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 건데요. 근데 거기다가 왜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거기다가 자기 네 생각 갖다 투영해서 씌우고 더 불 잘 나라고 거기다가 휘발유 붓고 어? 거기다가 왜 옥탄 부스터를 타? 그래놓고 나중에 싹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른 척하고 개새끼지 그거. 다들 좀 깨어나야 돼.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뭐 이것도 약간 진영 논리로 몰아가더만 하여간에 대가리가 잔대가리는 잘 들어가요. 뻑가 그 새끼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진영 논리로 몰아가서 여자와 남자의 싸움으로 몰아가잖아. 좀 바보 같은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 이거 또 페미한테 또 저기 당했네. 명예로운 죽음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남기고 싶은가 보지. 자기의 마지막도. 저 이제 수익 창출 못해요. 망했어요. 예, 여가부라든지 뭐 페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저 수익 창출 안 돼서 저 방송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건데 왜 잼미에게 쏙 빼놨니. 좀 그러니까 뭐 보통이라면 영장 발부가 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러고 수갑을 채우고 뭔가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도 뭔가 혐의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막 이랬던 애고 아니면 주시하던 아주 주시하던 사람이 있어. 용이 주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주 그런 이미 자기가 표적에 있는데 자기가 왜 표적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 방에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슈를 잘 말아가지고 막 떠먹여주고 신문 같은 거 굳이 안 봐도 참 그런 정보력 같은 것도 좋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좀 기깔난 그런 댓글 같은 것도 잘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이슈를 잘 떠먹여주는 놈은 맞지만 그래도 개새끼는 맞지. 그 잼미 모녀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지가 그걸로
많이 상승 곡선을 그렸잖아. 예, 100만을 그걸로 찍은 새끼가. 그때 저, 아 그때 저는 20만 달이 유튜브밖에 안 됐어요. 저 학고였어요. 그 분야에서의 정점이 결국은 뻑가였는데, 지가 그거를 계속 거부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살인마 타이틀이 씌워지니까 그 살인마 타이틀이 너무 싫은 거지, 자기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제2의 유튜브 계정을 파고 다시 활동을 해도, 아니, 하면 하는 거지. 하면 하는 건데, 싫어할 사람들도 많을 거야. 비열하잖아, 뻑가. 아무튼 뭐 여기까지 오늘 오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가 다 됐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